제5회 서해 수호의 날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바에 대해 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의미 있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기념행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6년 개별행사했던 제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포괄하는 정부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전사자를 기억 추모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27일 금요일에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인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접수하면 관할 보훈관서에서는 각 군, 본부 등 소속기관에 민원인이 제출한 상의처와 관련된 자료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에 소속기관은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의 상해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 기록 등의 근거 자료는 민원인이 모두 준비하는 것이 아니며 소속기관에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다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별도로 입대 전후 민간병원 진료기록 등 근거 자료를 요청하여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훈관서에서 주기적으로 군부대, 군병원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등 보훈제도를 안내하는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7월부터 서울 여의도에 심리재활 집중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6개 보훈관서에 심리 상담사를 배치하여 심리재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우울증, 대인기피, 트라우마와 같은 사회 후유장애 등 심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6.25전쟁 70주년인 올해 국내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59억 3천만 원으로 60주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의미를 더하고자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의미 있는 70주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립, 고국, 민주, 10주기가 집약된 해입니다. 시대에 따라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유형이 달랐을 뿐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념일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독립, 호국, 민주의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균형 있는 보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